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천에서 구기자를 재배하는 조소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감사하고 홍보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도기수론의 모든 분들한테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기자를 제가 이제 재배한 지는 한 9년 차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구기자를 하면서 한 6년 전부터는 아, 구기자를 우리 강원도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방적으로도 하는 데가 있죠. 청양에서도 하고 지금 진도에서도 하지만은 저희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구기자를 재배하면서 이것을 세계화 시켜야 되겠다. 나름대로 좀 많이 홍보해서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게 만들고 약한 사람은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구기자를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구기자의 세계화를 전행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는 강원도 홍천군에 있고요. 제가 찰옥수수 홍보대사로 있으면서 구기자를 재배하고요. 재배 면적은 500평 정도, 생산은 1톤 이상, 가공 상품으로는 제가 2년 전, 3년 전에 구기자 액상차와 조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으로서는 찰옥수수 고객으로 구기자 고객도 역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5년도에 홍천 에베네셀 찰옥수수 재배하면서 2016년도에 구기자 재배, 액상차 가공하고 구기자 청도 가공하면서 구기자 선물 세트, 건구기자, 액상차, 구기자 청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구기자는 200g짜리, 500g짜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구기자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기자 하면은 사람들이 구기자가 뭐야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땐 저는 얘기를 합니다. 9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럼 9가지 기능이 뭔데? 왜 오미자 아세요? 오미자 알지? 오미자는 5가지요. 구기자는 9가지예요. 그래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알긴 아는데 구기자 따기가 힘들어요. 저는요. 그래서 구기자와 함께 나름대로 놀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구기자를 따면서도 하나하나를 따면서 기자야 나하고 놀자. 너는 나의 친구야. 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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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따다 보면은 어느 날은요 500개를 따고 500개라면 500알이에요. 어느 날은 5,000개도 땄어요.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바가지를 땄어요. 그러면 한 바가지가 몇 개 될까요? 한 5만 개도 더 따요. 그러면 기자야 고맙다 박수 쳐줘요. 그럼 이 기자가 웃으면서 난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지 기자 고마워 하면서 이제 그 기자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요 건조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건조하면서 건구기자를 만들어내고요. 또 조청을 만들려면은 그걸 말려가지고 갖다가 조청하는 양구에 거기 갖다 주고 액상차를 만드는 것도 거기 양구에 갖다 주면 해줘요. 그러면 그걸 갖고 와서 3대 선물 세트, 3가지 선물 세트로 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기자에 대한 또한 매력을 느낀 거는 구기자는 언제까지 따나요? 구기자요? 수없이 땁니다. 겨울에도 따요. 겨울엔 또 내내 먹는 거예요. 열매도 내내 먹고 구기자는요 못하는 게 없어요. 이파리는요 밥에다 넣어 먹어요. 밥 해먹고 나물도 해먹고 액기스에서 물로도 먹고 먹는 게 없어요. 뿌리, 잎, 열매, 가지 다 먹어요. 다 영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한방에서 있는 구기자, 하수오, 인삼 이것으로 3대 명약으로 잡아졌죠. 그래가지고 3대 명약으로 해서 나름대로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기자 지금 저희 고객이 한 4년차 되시는 분이 하얀 머리가 검은 머리가 돼가지고 놀랬어요. 아니 어떻게 됐어요? 한 2년차, 3년차 먹다 보니까 흰머리가 하나도 없어서 점점 갈수록에 검은 머리가 됐대요. 정말요? 저는요 사실은 한 봉지도 먹기도 아까워서 솔직히 못 먹었어요. 그런데 국물이나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좀 못생긴 거 있으면 열매 따먹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제 머리 보세요. 검은 머리에 흰 머리 있나요? 없어요. 진짜 이렇게 신기하죠? 사람들이 구기자 체험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생구기자는 어떻게 먹어요?
아, 생구기자는요,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생구기자는 얼려요. 얼려가지고 거기 갖다 가루를 내요. 그래서 가루를 내면요, 색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인데 이거 갖고 뭘 하는지 아세요? 구기자, 떡! 인절미, 절편, 가래떡 이런 걸 많이 해서 제가 200명에, 800명의 평창에 온 힐링타운 온 사람들한테 그 보급을 했어요. 또 동네에다 가래떡도 보급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래서 구기자 가래떡이에요. 구기자 절편이에요. 이렇게 주면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아, 약간 쌉싸름하다. 아, 단맛도 있다. 예, 맞아요. 구기자에는 다재다능한 효능도 있고요. 다재다능한 재주도 있어요. 또 뭔지 아세요? 9월 달에 딴 거, 10월 달에 딴 거, 11월에 딴 거 맛이 다 틀려요. 그 청량이 최고라 그랬잖아요. 홍천의 구기자도 최고입니다. 맛이 틀려요. 그 공기 좋은 데서 하니까 더 맛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래떡도 해먹고요. 절편도 해먹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지금은 구기자 하면 최고라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우리 에베네셀 구기자 농장을 찾아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선물도 드려요. 무슨 선물? 쿠키 만들어서도 줘요. 쿠키는 또 뭐야? 쿠키는 과자잖아요. 과자도 만드는 데다 재료를 넣으면요 또 맛이 틀려요. 퀴즈 하나 낼까요? 구기자 열매로 만든 과자나 떡은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이요? 아니, 보라색이요? 아, 꽃은 보라색이에요. 열매로 가루를 내서 빨갛게 된 걸 갖다가 떡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요, 황금색, 노란색으로 변해요.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혹시 궁금하시군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떡해서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구기자 연구회 가 있어요. 연구회에서 활동을 제가 총무 역할을 하고 있고 구기자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기자 연구회 홍천군 지역 내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로 중요한 거 내외국인 구기자 체험을 하고 있어요. 내외국인 구기자 체험은 뭐냐면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기자 체험을 하는데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정말 체험 멋지다. 그런데 하면서 사람들이 보면 어머 정말 구기자 요물이야. 아니야, 보물이야. 아니, 행복이야. 아니, 사랑이야. 제가요, 저도 놀래요. 구기자를 따면서 따고 나서 자고 나면 아, 구기자 다 땄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눈을 딱 떠보고 구기자 뱉어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빨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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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있어요. 어? 어제 땄는데? 아니, 또 빨갛게. 아니, 어제 땄는데? 빨갛게. 이렇게 구기자가 요술도 부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름대로 우리 구기자에 대한 거 동영상 만든 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기자 사랑한다는 기자와의 3박 4일 체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자의 세계화를 이렇게 해서 정보문화학선생회로 보고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구기자 맛보기, 구기자 체험도 하러 오세요. 우리 사랑하는 구기자, 기자와 놀자. 안녕.